최근에 와서 여러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일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경세포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뇌과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원리일까요? 이 원리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 신경세포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생기기 어렵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신경세포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경세포는요, 사실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신경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경세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관련되게끔 만드는데요. 근데 이 신경세포가 쉽게 변화되진 않지만 신경세포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경세포의 그 촉수라고 해서 쭉 가지가 되게 뻗어나오거든요. 이 뻗어나온 그 가지들끼리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신경을 연결하는 부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이 시냅스의 숫자는 신경세포의 숫자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 하나가 뭐 적게는 몇십 개에서 많게는 몇백 개까지의 그 가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끼리 연결이 되면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숫자는 뭐 자그마치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에 이제 많은 뇌과학자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경세포를 막 변화시키긴 어렵지만 시냅스는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변형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엔 자전거를 어때요? 그렇죠. 중심 잡기가 어렵고 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심을 잘 잡는 그러한 신경들이 발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신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들이 새롭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한 분야가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구 선수가 처음엔 농구를 잘 못했겠지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농구를 잘하게 되죠. 그 정확한 슛을 쏘게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슛을 쏘게 만드는 이 신경세포가 세포가 변성되거나 세포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그 기능과 관련된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시냅스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연결 코드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그런 기능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시냅스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의 상상만으로도 이러한 시냅스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게 바로 그거죠. 네.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똑같이 하는 것처럼 계속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뇌에서는 상상을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시냅스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상만으로도 시냅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뇌에 굉장히 강력한 시냅스를 만들어내는 기능인데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 중에서 유명하신 그 조지 프루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냅스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냅스에는 많은 정보들이 기록되고 저장된다. 시냅스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한마디로 우리는 시냅스에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나는 나의 시냅스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시냅스에 대한 이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신 학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냅스를 만들어가고 그 생각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많이 가질수록 좋은 시냅스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점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좋은 상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시냅스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또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항상 좋은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이뤄내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되셨으면 오늘부터 항상 원하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